이번 전시는 여기 이제 인사동 산촌 여기가 사찰 음식 전문점인데 여기에 또 갤러리가 또 새로 생겼어요. 여기 우연히 방문했는데 여기 주인이신 정산 스님께서 저의 경기신문 시사 만화를 한번 같이 또 선거적인 정치적인 이런 시기에 한번 펼쳐보는 게 어떠냐. 그래서 뭐 좋습니다 하고 지금 마련한 겁니다. 한 1년 한몇 개월 되는 동안 제가 경기신문에서 시사 만화를 그린 그 시사 만화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시사 만화라는 게 정치적인 정황과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,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선거하고도 또 분리되는 건 아니죠. 1년 한 3, 4개월 정도 제가 경기신문에서 시사 만화를 그린 게 2021년 11월 정도니까 1년 한 3, 4개월 됐죠. 그동안에 있는 것 중에 좀 추려서 전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제가 옛날에는 한겨레 신문사, 1988년부터 8년 동안 한겨레 신문사에서 한겨레 그림판이라는 이름으로 시사 만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. 상당히 오래됐죠.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만화 활동보다 애니메이션, 그다음에 후학 양성 이런 쪽으로 많은 시간 보냈고,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요 근래에 와서 경기 신문에서 저에게 청탁을 했기 때문에. 이제 시사 만화를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. 지금 어쨌든 경기신문에서 시사 만화를 계속하게 될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유튜브 활동이라든가 또 제가 그리고 싶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또 그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좋은 학교 기대하겠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